계승자, 지금부터 용해로를 가동해 역배열 용광로 시동 작업에 들어갈게요. 당신은 애시브에 표시한 길을 따라 용광로 쪽으로 이동해요. 벌거스 병력이 당신을 쫓겠지만 절대 지체돼선 안 돼요. 서둘러 움직여야 해요. 안 되죠. 역배열 공정은 엄청난 출력을 가진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들었다. 내 보호막이 없어도 투입된 인원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나? 역배열 용광로에 철의 신장을 두고 탈출할 수 있다면 계승자가 그 에너지에 노출될 일은 없어요. 문제는 요새 수비를 단다면 지휘관 벌거스예요. 그 벌거스가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시간이 지체되어 성공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맡겨. 아무리 강한 놈이라도 다 터트려줄 수 있다. 실드가 파괴됐어. 용해로를 가동하고 있다니, 역배열 용광로에 대해 알고 있는 건가? 그걸 과부하시켜 요새를 파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보군. 의미 없는 짓이다. 격변을 다투고 적들의 이동을 막아라. 보급을 마치면 놈들을 직접 사냥하겠다. 벌거스가 시간을 끌고 있군요. 전력을 차단하면 격벽을 열 수 있을 거예요. 다행히 적들은 우리의 진짜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단순히 요새를 무너뜨리러 온 줄 알고 있군요. 하지만 제이버의 방해 전파 효력이 닿으면 적들도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그 전에 반드시 작전을 끝내야 해. 그대로 멈춰라. 적만 발사. 아직도 카렐린과 통신 회복이 안 되고 있나? 하기우스 쪽도 응답이 없군. 하지만 놈들이 역배열 용광로에 가는 이유를 카렐님께서 알 필요는 없지. 죽은 계승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 병력을 철의 심장 연구실 쪽으로 보내라. 이곳에서 계승자를 상대한다. 너에게 공을 세울 기회를 주겠다. 가서 저놈들을 없애라. 건방지게?
전병녀, 역배열 용광로 제어 시스템을 파기해라. 카렌님의 과업에 손을 대고 싶지 않지만 아문에게 다시 맡기면 그만이다. 니놈들이 원하는 걸 내주지 않겠다. 계승자, 시간이 너무 지체됐어요. 적이 대응에 나서고 있어요. 적들이 제어 시스템을 파괴하면 역배열을 진행할 수 없어요. 서둘러 막아야 해요. 계승자, 용광로 가동에 필요한 핵심 설비를 찾았어요. 내가 그 설비를 장악해볼게요. 그러면 역배열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는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장전하겠다. 안내자, 적들의 시스템 파괴는 막았나? 다행히 핵심 설비에 접속해서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 작업이 끝나면 역배열 용광로를 가동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들이 자동화 시스템을 손상시켰어요. 역배열 작업을 마치려면 내가 용광로 시스템을 끝까지 수동 제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잠깐! 그 말이네. 누군가 용광로에 끝까지 남아있어야 한다는 뜻이잖아.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가겠다. 그 임무는 내가 맡지. 에이젝스, 제발 냉정하게 대처해. 여기 당신이 없으면 방어선을 유지할 수 없어. 방어선이 무너지면 모두 벌거스에게 각기 격파당할 거라고. 이런... 계승자,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계승자? 이걸 폭탄 내주지. 계승자, 당신의 마음은 잘 알겠어요. 그러면 모두에게 작전 속행을 알릴게요. 무슨 말이지? 작전을 속행하겠다고? 틀린 말은 아니다.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순 없다. 그만큼 우리도 방어선을 잘 지켜야 한다. 이곳이 무너지면 용왕로 쪽도 끝이니까. 단단히 각오해야겠군. 곳이 역배열 용광로. 당신이 준비를 마치면 아르케 속에 수용된 철의 심장을 꺼낼게요. 나도 당신과 끝까지 함께할 거예요, 계승자. 역배열 시퀀스 가동. 철의 심장 과부하 개시. 계승자. 철의 심장이 과부하로 파괴될수록 용광로 주변에 이상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이건 보이드 침식에 가까운 에너지군요. 가까이 다가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해요. 하지만 당신은 용광로 주변을 벗어나선 안 돼요. 계승자의 아르케가 있어야 내가 용광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어요. 놈들이 대체 어떻게 철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것도 역배열된 심장이. 현명력, 역배열 용광로를 막아라. 카릴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서둘러 동선을 복구해라. 철의 심장 질량 손실 30%. 심장의 폭주가 심해지고 있어요. 보이드 침식도 늘어나고 있으니 조심해요. 방어선이 뚫리고 있다. 더 많은 벌거스 병력이 용광로 쪽으로 가고 있다. 저쪽은 살아남기에도 바쁠 거야. 우리가 조금 더 힘내야 해. 철의 심장 질량 손실 60%. 계승자, 반물질화된 철의 심장 파편이 떨어져 나오고 있어요. 조심해요. 역배열 철의 심장에 역배열을 더하고 있다니. 심장을 과대하려는 건가? 그래,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있었군. 하지만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젠장! 수비대장이 방어선을 돌파했어. 그쪽으로 가고 있을 거야. 램픽, 업무해줘. 에이젝스를 부축해야 해. 나보다 용광로 쪽이. 이 열기, 그래,
난 이곳만을 위해 만들어졌지. 난 카렐님의 과업을 지킬 것이다. 클리포스로 갈 것이다. 만지게. 계승자, 저 벌거스가 역배열 용광로를 긴급 정지시켰어요. 최종 안전장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과부하를 끝낼 수 없어요. 저 벌거스를 쓰러뜨리고 최종 안전장치를 해제해요.
안전장치 해제 대기 중. 계승자, 철의 심장을 파괴해요. 내부에서 철의 심장 에너지 파동을 감지할 수 없다. 카렐, 아무래도 철의 심장은 파괴된 것 같다. 내 목소리가 들리나요? 철의 심장은 파괴됐어요. 날 믿어줘서 고마워요. 이제 누구도 잉그리스의 균형을 해칠 수 없어요. 하지만 잉그리스에는 아직 당신이 필요해요. 보이드 차원에서 아르케심 감지. 이 파장은 계승자의 아르케입니다. 세네카, 좌표 개선이 필요해. 긴급 전송장치 가동. 전송을 시작합니다. 계승자.